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IC가 미세 공정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7나노 공정의 대량 생산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에 깜짝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SMIC의 7나노 공정 기술이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기술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SMIC가 TSMC의 기술을 무단 복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7나노 미만 반도체 공정은 마의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7나노에 도전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삼성전자 TSMC와 초미세 공정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 14나노 때부터 자본과 기술의 한계에 봉착하며 2018년 7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이후 초미세 공정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25일 대만 아시아타임즈는 캐나다의 반도체 정보업체 테크인사이츠의 보고서를 인용.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비트코인 채굴용 시스템 온칩을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 업체 마이너바 반도체에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테크인사이츠는 해당 칩을 분석한 결과 TSMC의 7나노 공정 기술과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SMIC의 7나노 공정 성공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의 필수품인 EUV 노광 장비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의 EUV 장비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SMIC의 7나노 공정은 EUV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일 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산만으로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면서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IC의 TSMC 기술 유출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TSMC는 2003년과 2009년 SMIC를 상대로 기술 유출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여 모두 승소했습니다. 2009년 당시 TSMC는 SMIC가 65차례에 걸쳐 거래 기밀을 도용하고 2005년에 맺은 계약을 위반해 1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법원은 TSMC는 SMIC가 회사의 기업 비밀을 도용해서 1억 7,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을 입증했다며 TSMC의 손을 들어주었죠. SMIC가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TSMC와는 아직 3, 4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2018년과 2019년에 7나노 공정을 선보였고 현재 3나노 수준의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대만 등과의 협력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기술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건 초격차 기술 기반의 제품밖에 없단 거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지난 6월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